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축복으로 하얀 눈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길을 뚫고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마음이 가면 꼭 해낸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은 꼭 가봐야 되겠다고 덕분 스쿨을 그러다 보니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방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북받쳐서 참회의 눈물과 또 감동의 눈물은 이 사연은 우리 법수양님께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신이 가장 외롭다고 생각되고 가장 두려울 때 있잖아요. 외롭고 내 혼자구나 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손을 벌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요즘 말로 SOS를 친다 이럴 때 상대방이 얼른 달려가주면 그때 그 위로를 받고 그 마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연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제가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네 삶을 보면 좋은 사이만 은수가 돼. 좋은 사이가 아닌 사람은 쉽게 말하면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내가 굳이 무슨 관계를 깊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지. 친한 사이일수록 꼭 내가 결정적인 바람을 갖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 안 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하면 이제 밉고 막 화가 나다가 우연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일인데 그 마음을 오늘 기도하면서 떠올라서 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 미워하는 마음의 원인이 내한테서부터 나왔다. 즉 자기 자신한테부터 나왔으니까 상대방께 아니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가서 아, 이 지부촌이 천하 부모가 내 부모고 천하 형제가 내 형제고 천하 자손이 내 자손인데 지금도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얼른 덕분스쿨하고 인연 맺어줘서 스승님이 손을 잡고 우뚝 일어서요. 왜냐하면 본인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움을 떨 때 제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럴 때가 얼른 달려오라 그러고 그냥 달려오실 때 얼른 안아줍니다. 안아주니까 뭐 그 속에서 마음이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곳 손 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 곁에. 그때 그 역할을 덕분스쿨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만 무면 시간만 나면 나가서 덕분스쿨 알려라. 몸과 마음에 기도할 것 찾는 사람 덕분스쿨 인연이 되라고 하라는 거. 왜? 우리 곁에는 여전히 지금도 외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덕분스쿨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덕분스쿨 유튜브에 들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인연을 맺을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 눈길을 열어서 오듯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알려서 길을 열어줘. 몸과 마음 기댈 곳 없을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곳. 심지어 제가 스님일 때 공주 치료 감호소를 3년 동안 매달 가서 거기는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한다 해서 치료 감호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분들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요즘 말로 착 잃었어. 그리고 헷가닥 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 줄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자기가 있고 나중에서 들어보니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는 거야.
거기에 있는 분은 60%가 존속살인이라. 자기는 몰라.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자기 정신이 아닌데 무슨 일을 저지른지 모르고.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화가 나서 가스에다 불을 질러가 드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받으면서 생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서 일어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갈 때는 그 300명 수용하는 강당인데 제가 갈 때는 꽉 차. 그 전에 제가 안 가고 다른 스님이 갔을 때는 그렇게 목사님이 오는 주가 있고 신부님이 오는 주가 있고 스님이 오는 스님이 오는 주에 제 사람이 적게 온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좀 더 많아요. 그럼 한 150명. 스님은 100명 이내로. 목사님 오면 막 200명, 막 250명. 근데 제가 가면 막 300명 차니까, 그게 있는 직원들도 막 스님 오면 조금밖에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막. 왜냐하면 제가 그 스님들이 가사장성을 탁, 무게를 탁,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잘못된 일을 하면 막 이렇게 어마어마히 무거우니까. 근데 저는 가사장성 탁 벗어 제치고 그 강당에서 박수 치라 그러고 막, 왜? 한 달 내내 웃어 본 적이 없어. 입을 크게 부르고 노래 부르 본 적도 없고 막 노래 불러라 하고 막 강당을 뻥! 뻥! 굴리면서 제가 힘내라고. 왜? 여러분과 나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는 재수 좋아서 잘못해도 일러 바치지 않으니까 요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일러 바치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다 잘못하는 게 있어. 그렇지만 인연을 어떤 분을 만나는지 알아서 그분이 속해 봐주면 괜찮은 사람으로 남지만, 인연을 잘못 만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막 난리법석 지고 막 신고해가지고 그냥 그 밑에 있지. 그래서 그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뚝 서라고 막 그 강당을 빵빵 굴리면서 막 일어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손잡아주는 거. 실제로 여러분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다 이럴 때는 벌써 끝이에요. 그럴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특히 뭐 더 이상 가족에게도 이제 전화나 손을 벌릴 수 없다 이럴 때 다 길거리로 나앉아서 노숙이 되는데, 우리 덕분 석굴이 지금 안산센터, 부산센터 노숙자 없애는 거 1차 5개년 계획으로 2017년부터 뭐, 없애기로 그분들 다 마지막 뭐 가족도 자기들을 다 내친다 이거예요. 더 이상 꼴보기 싫게 눈에서 없어지라니까. 그런 분들 저희 덕분스쿨, 덕분센터하고 만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립하고 일어난, 그게 저희 학교가 국가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풀오션으로 밀어줄 수 있어. 국가 지원을 받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분만 지원하니까 자립까지는 안 돼. 이쁜 말로 임시방편, 묘면한 거 땜빵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하니까 이 노숙자가 줄어들지라. 우리는 막 발벗고 나서지 제자들이 막 전부 다. 그래서 병원비 대고 입원비 뭐 이빨까지 다 해주고 뭐 치료비 되는 정도 원룸 얻어주고 뭐 취업하게끔 뭐 계속 교육을 시켜서 우뚝 서게. 몸과 마음이 기댈 곳이 없을 때 이렇게 옆에서 힘나게끔. 지금도 우리 곁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천하 형제가 내 형제인 줄까지 가슴이 커져야 돼. 천하 자손이 내 자손이다까지, 천하 부모가 내 부모다까지 가슴이 커지. 그래야 공부한 보람이 있지. 공부할 때는 안 할 똑같으면 안 된대. 공부를 하면 자기 자신이 자꾸 커져서 전체 천하 조상 내 조상, 천하 부모 내 부모, 천하 형제 내, 천하 자손 내 자손, 스승과 함께 배운 사랑을 실천해서 기쁩니다. 천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자신의 부모를 뜻이 대하며 효도하는 것은 천하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인 줄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죽음은 덕분에
아미타바 48 때문에 이루어진 지상 극락에서 효도 문화가 만발하여 이 지구별이 모든 영성의 본보기가 되어 즐겁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마음 덕분에 무심히 향상되어 딱 맞게 살아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살게 되어 기쁩니다. 하고 이렇게 주군을 같이 해주면서 항상 이 주위에도 오늘도 떨고 있는 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이라도 나서서 그분들에게 덕분스쿨 1년대에 꼭 많이 그래서 딱 한 발을 나서야 된다는 걸 탁발이라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탁 한 발 나서는 탁발의 시대다. 이게 뭐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철저히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더 힘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겨울이 다가오면 더 추위를 타고 더 외로움을 타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에서 우리가 다 한 발 나서서 한 분 한 분 손잡아주고 이렇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 빛난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갑진년 새해가 지금 시작됐으면 동지가 어제인데 동지 지나면 어쨌든 새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갑진년에는 우리의 삶이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빛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을 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하다가 너무 감격에 복받쳐서 죽음은 저절로 이렇게 써서 올리시고 그리고 또 나눔도 그분들에게 100만원 나눔 하셨던데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걸로 지금 제한테 축원문을 보여줘서 함께 나눈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또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으니 여러분 자신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따뜻한 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1박 2일 동안 공부한 게 바로 이거다는 거죠. 지구에 왜 왔는가? 지구에 왜 왔을까요? 사람 몸 받으러 왔죠? 사람 몸 받아서 뭐 하러 왔어요? 사람 몸을 빛나게 사용하러 왔다. 그럼 사람 몸을 빛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알아야 되네. 아니 이런 핸드폰 하나도 제품 사용 설명서 봐가지고 사용하듯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도 안 가르치고 학교 선생도 안 가르치고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또 힘들어 고통받는 분이 많다며. 이거 사용 설명도가 없어.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 이걸 줄여서 삼행도는 덕분스크림 오면 이 책으로 다 만들어놔서 가져가서 마음껏 보시고 나누라고. 사명도라고. 자기 자신의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 설명은 알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자기 자신은 전혀 다른 나 자신이 전체이면서 개체가 돼. 전체까지 나구나 하는 생각이 확장이 돼서 전체를 돌보는 사람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꿈이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덕분스쿨을 만나서 그 스승님 가르침을 깨달았듯이 이걸 방편으로 다른 분들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간을 딱 정해놓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면서 2054년 4월까지는 이 지구가 지상극락으로 바뀌게 해놔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한 발 한 발 걷는 멋진 삶을 지구에 와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또 한 발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